점장님, 왜 그러세요? 아니야. 언니 댁 때문에 점장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린 착한 사람이야. 내가 나쁘지. 내가 인간도 아니지. 미스진, 동생들 많다 그랬지? 중학교 애들 몇 시면 끝나니? 한 3시쯤 넘으면 끝날걸요? 응? 어머, 지금 가봐야 되겠다. 저기 사장님 찾으면 나 수금 갔다고 좀 해줘. 어? 갔다 올게. 좋아. 이모 괜찮아. 안 먹어도 돼. 엄마가 고기 해줬어.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. 여보세요? 여기 갈비 2인분이요. 아니 저기 3인분이요. 좀 연한 거로 주세요. 이모, 어젠 정말 죄송해요. 나 때문에. 아니야, 아니야. 미안한 건 이모야. 정말 이모가 너무했지. 세상에 너를 두고 우리끼리만 가다니. 내 정신이 아닌가 보다, 요새 내가. 우리가 이사 와서 귀찮지? 아니야, 그런 소리 마. 귀찮을 거야. 정말 미안해요, 이모. 난 참 미안해 죽겠어. 할머니께도 미안하고 이모부도 미안하고 낙준이도 그렇고. 내 방에 누가 잠깐만 왔다가도 나는 귀찮았는데 맨날 같이 사니까 얼마나 싫겠어. 정신없고. 얘가 왜 이래? 안 이랬는데. 우리가 얼른 집 사서 이사 갔으면 좋겠어. 그런데 쉽지 않을 거야. 왜? 뭐가 쉽지 않아? 엄마 이제 앞으로 돈 버실 건데 누나들도 같이 벌 거고 그럼 금방 다시 부자 될 순서야. 여기서? 이모 내가 앤 줄 알아? 우리 엄만 돈 못 벌어. 아니야, 할 수 있어. 지금 겁이 나서 그렇지 왜 못해? 다 하고 사는데. 네가 말씀 들어. 엄마 우리 뭐든지 시작하자고, 돕겠다고. 그럼 엄마도 네 말을 들으실 거야.